강릉에서 태어나 역사에 널리 이름을 떨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도 많죠. 어촌 심원광 선생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이자 사상가인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강릉에서 만나봅니다. 경포호 남쪽 선교장 가는 길에 위치한 목조 건물. 단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건물은 보물 제183호 해운정입니다. 오죽헌 다음으로 강릉에서 오래된 건축물이죠. 이곳에 해운정을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해운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판서와 공조판서를 지내셨던 어촌 심원광 할아버지께서 153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오셨을 때 이 본 건물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정자를 이제 호숫가라든가 강가 근처에 지었거든요. 예전에 그 경포호수는 바로 여기 그 해운정 앞에 있었습니다. 경포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연을 벗하고 있는 간결한 별당. 단청 대신 유려한 글귀로 장식한 외형은 제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어촌 심원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촌 심원광 선생은 용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시고 아마 자라기는 여기 금방 망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은 강릉 출신으로는 조선시대 때 두 번째로 판서에 오른 분입니다. 처음으로 판서에 오른 분은 강릉 함씨 함부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촌 심원광 선생이 두 번째로 조선 중종 임금 때 공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해운정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수많은 문사들과 교류하며 필담을 나눴던 흔적입니다. 건물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심원광 선생의 호가 어촌인데 이 어촌이라고 하는 호는 공영경이 쓴 경호 어촌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그 어촌 심원광을 비롯해서 율곡 선생, 송시열의 그 시를 비롯해서 한 40여 편의 그 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487년 용지촌에서 태어나 운정동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그 집터인데요. 지금은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언덕 위엔 망서정이란 정자가 있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530년 해운정을 지은 뒤 8년 뒤에 망서정을 짓는데요. 바라볼 망, 선역서, 대궐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그가 왜 서쪽을 바라보며 애절한 그리움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 중기 문신인 김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알로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다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가는데요. 이때 어촌 심원광 선생이 김알로의 용서를 주청하며 그를 돕습니다. 몇 년 뒤 김알로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권력을 다지고 횡포 정치를 일삼죠. 나중에 김알로가 이제 그 문정왕후도 이제 찍어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중종에 의해서 중종이 밀지를 내려서 김알로를 이제 유배를 보내고 김알로가 이제 사사를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사사 되는 날에 이제 어촌 심원광은 이제 다시 이제 판서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판서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대간에서는 김알로가 그런 전행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어촌 심원광 때문에 그랬다 해서 어촌 심원광은 이제 삭탈관직이 됩니다. 삭탈관직이 되었다 신원이 되는 것은 145년이 걸립니다. 145년 후에 공조판서로 이제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조 임금 때 와서 시호도 이제 받게 됩니다. 김알로를 천거했던 일로 삭탈관직이 됐던 어촌 심원광 선생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신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업적과 문학적 가치는 제때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그의 후손들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어촌 할아버님의 신도 비각입니다. 내용은 할아버님의 일생 전체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머나먼 세월을 건너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촌 심원광 선생. 850수의 한시와 함께 그의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닿습니다. 그의 영정을 봉안한 어촌 영당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이름, 어촌 심원광 선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제일 극한 건 아마 그 세미나, 어촌 심원광 세미나가 지금 10회째까지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촌 문학의 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촌 선생에 대한 논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등재지에 발표된 게 한 20편 정도 되고요.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면 아마 전국에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어촌 선생은 호균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강릉에서 문장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촌 심원광과 간제 최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를 뭐 서예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촌 선생에 대한 이제 그 선양 사업이 널리 알려지리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업적과 시문은 바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강릉이 나온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기억해야겠죠.